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엔사 승인을 거쳐야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승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유엔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엔사가 승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네,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그간 여권이 펴온 유엔사 패싱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는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다 라고 이후 유엔사가 항의한 사실까지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북한 어민 북송 문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뭐 얘기 지금 저희 프로그램도 그렇고 한 달 넘게 이 이슈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데 정 장관님께서는 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95년에 그 제정된 북한이 탈 주민 보험이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구조 2항에 따라서 예. 그건 말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 2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 이거는 보호 못한다. 그러니까 보호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원에 들여보낼 수도 없고 정착 지원금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착 그 시설인 뭐 집도 못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떠돌이를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결국 그런 중대한 범죄자는 그 왔던 대로 보내는 게 도리죠. 다만 보낸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그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기 예. 때문에 정리가 좀 돼야 된다. 네. 이 어민들을 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얘기 지금 북한 이탈 주민법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어떤 행위가 통치 행위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통치 행위를 가지고 이 무슨 뭐 유엔사의 허락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 우리 땅 아닙니까? 거기 예. 원래. 예. 그런데도 불행히도 그 정전협정 때문에 그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유엔사하고 사사건건 진짜 미주알 고주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무슨 뭐 누구를 보낸지 몰랐다 하는 얘기는 나중에 둘러붙이는 얘기 같고. 예. 한 문제는 견학 가는데도 사전에 인원 조정을 하고 인원 제한을 하고 신원조회 끝내서 그 결과를 보내줘야 그 허락이 떨어지는 데가 그 판문점인데 우선 누가 가는지 몰랐다 유엔사가 아 그거는 비현실적인 얘기고 둘러대는 얘기예요. 그럼 통일부 왜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아 글쎄 이제 그 북송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라도 그 문제를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 거죠. 아. 여권에서 지금 상황상 보면 처음에는 북송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중간에는 뭐 흉악범 아닌 거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6명 살해한 흉악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합동신문 관련해서 자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그런 짓을 했지만 난 도로 가면 죽게 돼 있으니까 남쪽에 살고 싶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인지상정이지.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도리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통치행위라고 봐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NSC에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론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아하. 네. 그러면 귀순 아마 대통령의 네. 지시, 대통령의 지시라고까지 끌고 가고 싶겠지만 아하. 그런 문제를 대통령까지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이 대통령이 네, 정부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결심했기보다는 보고 받고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 정도 했을 거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잘 뭐 잘 판단하셨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거지 무슨 그거를 그런 일을 가지고 대통령 결심을 받아서 결행을 합니까? 아하.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작은 나라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통치 행위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그 광의 네. 통치 행위라고 봐야죠. 그 기소 청와대 안보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겁니다. 안보실에서 했을 것이다. 네. 기순 의사의 진정성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 자필 서류 같은 거 보면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 살기를 희망한다 이런 이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16명이나 죽인 것은 자백을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는 싫다. 선체를 버리고라도 남쪽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실정법상. 그렇죠. 그 법률가들 조항은 실정법상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왔던 대로 보내는 걸 가지고 무슨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제 통일부 장관 인터뷰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유엔사 패싱. 어떤 내용이요? 예, 승인 행거 관련해서. 승인 받았다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 북송 사실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 뭐 유엔사가 어떻게 좀 느슨해졌는지 모르지만 느슨 네. 제 경험으로는 어떤 그 판문점 들락거리는 관련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그야말로 육하 원칙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제출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거기 들어오는데 뭐 때문에라고 그리고 거기 미군 헌병들이 서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다. 그냥 무턱대고 출입 신청만 했다. 그리고 허가가 나왔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 나서 화를 냈다. 아, 유엔사 사령관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속국입니까? 아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 좀 잘못된 말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설사. 예. 아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야지 하는 불평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런 일을 견행하려고 하면서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퇴로가 없으니까 둘러대는 얘기가 봅니다. 뭐 권영수 장관 얘기로는 뭐 이게 유엔사 승인이 중립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뭐 사람 정도만 얘기를 하고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둘러댄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왜 자꾸 우리 나라를 그렇게 참. 왜소하게 만듭니까? 부끄럽고. 좀 그렇게 설사 그렇다 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이 권영수 장관이 이게 유엔사가 나중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말도 얘기를 했는데 이 말도 조금 또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예.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유엔사 사령관한테 혼나고 사는 나라입니까? 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요? 일국의 장관이신 분이 이게 통일부하고 유엔사가 불편한 관계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확인하기 좀 어려운 얘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 저 같으면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아 못 하신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국가의 치명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야죠. 통일부 장관을 예전에 또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네요. 우리 장관님께서 20년 전 일이지만은 예. 점점 그 나라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그 휴전 직후 같은 얘기를 합니까? 휴전 직후의 얘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금 줄줄이 고발된 상황인데 통일부가 왜 3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입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과
뭐 교회를 같이 오는 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통일부와 입장을 그렇게 막 바꿨으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제 느낌으로는 네. 차관이와 실무자들은 좀 그게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으려고 합니다. 마치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예. 그때 그 차관이야 그 전 직원들은 개성공단 절대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폐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 장관이 진짜 청와대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려고 그때 발표하는 날 2월 10일 날 개성공단 폐쇄 발표하는 날 입술이 한 두세 군데 부르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참 제 후배 장관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던데 권영수 장관은 좀 노련하시니까 그런 입술이 부르터는 일은 없지만 하여튼 예. 통일부 직원 노조들이 왜 3년 전에 얘기를 3년 전과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하시고 그렇죠.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노조들이 입장 변경했습니다. 네. 그 부분 있잖아요. 사진하고 노조. 동영상 공개한 거 지금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통일부 노조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이 판문점 연락반이라고 그러죠. 통일부 직원이 판문점에 나가 있는데 네. 그건 아마 특별히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중에 공개하기 위해서 촬영한 건 아니고 습관적으로 그냥 그런 장면을 자기 그 핸드폰에 넣어놓고 있다 보면 네. 나중에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하. 그걸 또 그 보낸 장면을 찍은 공식적인 사진의 한 구석 규탱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공개하는 것도 참 부차스럽더군요 보니까 이게 통일 정책을 일관되게 또 신뢰성 있게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우려가 있던데 예. 권영세 장관이 그 취임 후에 기자회견에서 그랬나 국회 답변에서 그랬나요 예. 통일 정책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어달리기 어? 예. 이어달리기로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이어달리기를 그 얘기한 건데 행동은 좀 달리 나오네요. 이어달리기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어달리기 아니죠. 뒤집기죠. 뒤집기라고요? 거꾸로 다니는 네.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질문이 짤짤이셔 순수로 나오는데. 아닙니다. 예, 장관님. 자, 그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질문도 한번 드리면 통일부 업무 보고 보니까 키워드가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제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계획을 내놓겠다는 건데 예.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식의 담대한 그 계획을 내놓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뭐 이거저거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무슨 뭐 그 안보 그 차원에서 체제 보장도 해주겠다는 그런 선후의 개념이라면은 네. 실은 그 소위 그 뭐라 그럴까 적절성 릴리번스라고 예. 합니까? 그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은 네. 그 체제 안전 보장과 뭐 경제 제재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삼위일체로 엮어서 동시 진행을 하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선 비핵화 후 담대한 네. 여정 이거는 북한이 받지도 않고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중국이나 러시아도 네. 그 정도 가지고는 북한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럴 겁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은 지금부터 뭐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당장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장관님? 그나마 그렇게 얘기한 건 다행인데 네. 아마 식량 문제일 겁니다. 식량. 아. 그다음에 의료 약품. 예, 약품. 예.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뭐 3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저러고 그러는데 네. 난 뭐 그 숫자는 믿지 못하고 수인성 질병, 뭐 장티푸스 이런 것들요. 네. 전염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아주 취약해요. 아니
그 수액 주사가 부족하고 주사기가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때는 무슨 먹는 문제 또는 의료 약품, 네. 지금 의료 기기. 지금 평양 그 의료원인가 큰 병원을 건물은 졌어요. 예. 그 기자재가 못 들어가서 지금 개원을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의료품 같은 게 없어서 기자재가 없어서. 예. 아니. 야, 그게 좀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끝으로 이 북한이 본인들이 전승절을 부르는 7월 27일 우리한테는 뭐 정전협정 체결일인데요. 오늘이죠. 예. 요날 전후로 핵실험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본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창리 풍계리. 풍계리. 예. 핵실험장의 기후 조건이 기상 조건이 결정을 할 겁니다. 아. 지금 서울 날씨는 뭐 나쁘지 않은데 혹시 예. 거기에 무슨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장마철이니까 아직도. 예. 그러면 못 하는 거고 그러나 저 이번에 그 저 69주년밖에 안 되는데 끝까지는 해도 아닌데 노병 대회를 갑자기 여는 거 보면은 지금 노병 대회를 위해서 옛날에 그 참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평양으로 속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노병 대회요? 예. 네, 노병 대회. 늙은 병사들, 군인들. 예. 네. 예. 예, 그 금년이 지금 2022년이니까 딱 주연합정 69년이 69주년인데 예,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 아닌 해, 그 행사를 하는 거 보면은 뭔가 군사행동을 좀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럼 뭐, 날씨가 좋으면은 볼 수 있죠. 예. 자, 마지막으로 다음 달 열리는 그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이 메시지를 내놓을 것도 지금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아세안에 뭐 가지를 않을 거예요. 메시지는 내놔도. 실제로 뭐 대표단이 가지를 않으면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하, 가지는 않고 메시지만 내놓을 것이다. 뭐 예. 내놓더라도 뭐 아세안 똑바로 해라. 뭐 미국, 완전히 미국의 하수인 되지 마라 하는 정도의 얘기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네. 시간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